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밤 오후 11시에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는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자, 저에게는 지난 일주일이 조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일주일이 어떠셨나요?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때가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드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많은 분들께서 제 강의를 좋은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 강의가 듣기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된다.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너무 보람차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 김근우와 함께 주식을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단에 보시면 좌측 이쪽이죠. 좌측에 QR코드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다면 우측에 있는 문자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켜셔서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를 발송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는 좀 특별하고 좀 흥미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 오랜 지인이 제게 오랜만에 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주었는데요. 자, 내용은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면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현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현금을 모은 다음에 증권방송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또 지금 사는 게 적기인가를 알아보려고 좀 서칭을 했는데 이렇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마다 하는 말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제 돈은 모았는데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안 되는 시기인 건가? 한 달 하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는 누가 합니까? 본인이 한답니다. 주식 투자에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진답니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본인이 한다라는 것은 즉 공부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사야 되는 때를 아는 것 이것이 공부고 그것 또한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돈을 많이 벌고 자 이제 은퇴를 하려고 은퇴를 하는데 좀 공기 좋은 곳에 예를 들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봅시다. 전원주택을 짓는데 예를 들어 건축 전문가라면 상관없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전문가를 초빙을 하겠죠. 고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건축 디자인은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자재는 어떤 걸 쓸 것인지 또 사람은 몇 명을 쓸 것인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 비용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전문가가 제안을 했다라고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건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뭐 자재가 어떤 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자재가 있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든다. 이 정도만 안다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처음에 100만 원을 제시했다라면 여러분은 70만 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 아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건축으로 예시를 드려서 그렇지 주식은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세를 잘 만났다거나 혹은 뭐 좋은 추천을 받아서 주식을 했을 때 5% 내지 10%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주식 공부를 똑바로 제대로 한 사람들은 20%, 30%, 40% 수익이 난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2022년처럼 하락장이었을 때 누군가는 마이너스 40%, 50%, 60% 손실이 날 때 주식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10%, 15%로 간단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교훈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 중에 아주 사소한, 당연한 것들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김근우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봤더니 괜찮은 이야기하는 것 같네. 듣고 있는 자기 시간 할애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꾸준히 제 강의를 들어보셔서 남들이 40%, 50%, 60% 손실 날 때 10%, 15%로 막아내고 남들이 5%, 10% 수익 낼 때 20%, 30%, 40%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캔들 편입니다. 자, 캔들 편이에요. 기존에 이제 제가 목차를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목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목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 혹시나 이 주식을 하는 이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 승리 공식 캔들 시간입니다. 사실 이 캔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매일매일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그 다음 강의부터 말씀드릴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야기,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 추세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예시 드렸었어요. 자, 1강부터 10강까지로 제가 기본기 강의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 강의들을 다 듣고, 물론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적용을 해보고 내게 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되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본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안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해를 다 마치고 이 기본기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단계가 된다. 라면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제 기준에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부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기본기 강의까지 끝나고 나서 승리 공식의 기법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기법 강의가 들어간다는 내용 참고하시고요.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10가지 강의에나 기본기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캔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양봉입니다. 자, 양봉이죠. 자,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양봉인데 자, 이 양봉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캔들에 대한 해석은 인터넷만 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무엇이냐? 종가보다 시가가 높다. 그리고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이 양봉 캔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서 제가 드릴 내용을 잘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장중 흐름이라고 적어 놨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일봉이라고 봅시다. 자, 일봉이라고 볼게요. 자, 일봉입니다. 일봉일 때, 만약에 이게 분봉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장이 자, 개장을 했습니다. 글씨가 예쁘진 않네요. 자, 그리고 마감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일봉은 보통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식에 100%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일봉 캔들, 양봉 캔들이 발생했을 때 10개 중에 9개는 제가 말씀드린 패턴대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가는가? 자, 먼저 보겠습니다. 양봉의 시작은 어디죠? 자, 이 부분 시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뭐죠? 저가입니다. 자, 좀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고가가 되겠죠? 종가가 될 겁니다. 자, 시가, 저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양봉은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듭니다. 어? 아니던데요? 다르게 가는 것도 있던데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 중에 9개는 이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 장중 흐름은 외우셔야 돼요. 시, 저, 고, 종. 양봉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인다? 시, 저, 고, 종.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 저, 고, 종. 이 사이에서 잔잔한 다른 파동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 저, 자, 시, 저 흔들면서 고점 갔다가 흔들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 저, 고, 종의 패턴을 깨지 않는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아, 10개 중에 9개 그렇게 간다라고 했는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C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데일리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2월 9일 날 제시를 해서 장중 16%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캔들 중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대량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고 자, 이 장대 양봉이 보이실 겁니다. 아까 봤던 장대 양봉처럼 아래 꼬리도 있고 위 꼬리도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장대 양봉이 시저 고종의 패턴대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C의 3월 2일 5분봉입니다. 3월 2일 5분봉. 시작해서 저가를 만들죠. 그리고 올라갑니다. 고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들어요. 물론 사이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잔파동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워야 할 내용 시, 저, 고, 종이 발생한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패턴이 나오는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목 한 개만 봐서 과연 실제로 뭐 다른 종목도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몇 가지 종목 예시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은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3월 2일 날 제시를 드렸고 이제 5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날 보겠습니다. 이날. 자, 이날 보시게 되면 또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대량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날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름을 지워두었는데 자, 이곳은 거래량, 자, 이곳은 거래 대금이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의 캔들을 하루를 5분봉으로 줄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입니다. 보시면 시작을 했죠. 이게 5분봉, 하나의 5분봉 캔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저점까지 가는 캔들이 이어지진 않아요. 하나의 캔들에 보여집니다. 자, 시작해서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들고 결국에 종가로 가죠. 시, 저, 고, 종. 양봉은 시저, 고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저, 고종. 자, 물론 오늘은 캔들 강의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캔들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본 캔들의 움직임은 시저, 고종으로 간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넷이라는 종목은 제가 3월 9일 날 제시를 드렸고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해서 14% 상승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제가 제시드린 캔들 옆에 이 장대 양봉이 하나 있죠. 이 장대 양봉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저 고종의 움직임으로 실제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7일. 파운에서 3월 7일 5분봉입니다. 시작을 여기서 하죠. 자, 시작을 해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들고 종가 만들어줍니다.
시저고종의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잔파동이 발생을 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봉에 대해서 일봉, 분봉, 뭐 주봉, 월봉 이렇게 봉에 대해서 강의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이런 잔파동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게 좀 있더라도 오늘은 캔들만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양봉의 종류입니다. 물론 캔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다섯 가지죠. 기본형. 사실 이것도 기본형입니다. 양봉, 영망치형, 망치형, 도지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저는 구분을 짓습니다. 다섯 가지가 각각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보세요. 먼저 제가 기본형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 저, 고, 종으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봉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양봉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죠? 기존에 봤던 것들은 이렇게 아래 꼬리가 있고 위 꼬리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시, 저, 고, 종이 됐었는데, 얘는 보니까 아래 꼬리, 위 꼬리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요?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작해서 고점으로 갑니다. 끝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의 위치 자체가 곧 저가입니다. 그리고 종가의 위치 자체가 고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저가와 고가가 시가와 종가에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파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시가에서 종가로 간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긴 것들은 물론 캔들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는 제쳐두고 오늘은 캔들의 정의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시가에서 종가가 저가에서 고가다. 어렵지 않죠? 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은 물론 이 시가에서 고가에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주식 캔들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어떻게 움직이죠? 흔들립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시작과 끝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모습이다. 이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장 마감 시간대가 돼서 종가가 결국 고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 여기에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캔들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양봉 말고 그러면 영망치형 캔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똑같습니다. 자, 뭐라고 했죠? 양봉은 시, 저, 고, 종. 영망치형 캔들의 시가가 어디일까요? 똑같습니다. 여기겠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보았던 일반적 양봉이 있죠. 거기 위에 꼬리, 아래 꼬리가 없었던 모습. 아래 꼬리가 없습니다. 즉, 저가가 안에 녹아있다는 거죠. 시가가 곧 저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 종가가 되겠죠. 자, 이 모습을 한번 흐름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시, 고, 종. 이해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작해서 고가를 만들고, 자, 다시 시작해서 고가를 만들고 종가로 간다. 오히려 더 간단하죠? 뭔가 네 글자에서 세 글자로 빠진 느낌이랄까. 영망치형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의미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영망치형 캔들은 이런 방식으로 장중 흐름이 이루어진다. 시작해서 고가를 만들어주고 종가를 만들어준다. 근데 시가가 곧 저가다. 쉽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영망치형 봤으면 망치형도 봐야죠. 망치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결국 똑같습니다. 시가, 저가가 있고 영망치형과 차이가 있다면 고가가 곧 종가라는 겁니다. 종가 안에 고가가 녹아있다.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가에서 저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었는데 여기가 종가다. 종가와 고가가 같다. 자, 굉장히 쉬워야 합니다. 쉬워야 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봉입니다. 저는 음봉도 양봉과 똑같이 다섯 개로 구분해요. 자, 음봉 들어가기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링크가 하나 전송될 겁니다. 그 링크로 접속하셔서 저 김근우와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어렵다 싶으시면 우측 하단에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써서 문자 발송을 해주시면 저 김근우가 있는 노란톡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음봉에 대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양봉 공부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종류는 저는 똑같이 다섯 개만 구분 짓는다고 했어요. 자, 먼저 기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음봉이 있고요. 그리고 역망치형, 망치형, 도지형.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음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양봉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몇 초 안 됐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시, 저, 고, 종. 시, 저, 고, 종. 양봉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음봉은 반대예요. 시, 고, 저, 종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다시 이 라인에서 시작을 하죠. 자, 이 부분 시가. 자, 시, 고, 저, 종. 자, 위치 다들 보이시죠? 시작해서 고가 만들어주고 저가 만든 다음에 종가로 간다. 양봉은 시저고종, 음봉은 시고저종. 이 두 가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음봉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실 양봉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너무 쉽죠? 여기가 시가, 종가인데 시가에 고가가 녹아 있는 것이고 종가에 저가가 녹아 있겠죠. 양봉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인다? 시작해서 내려간다. 물론 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같다. 시작해서 시가가 종가로 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시가에는 고가가 녹아있고 종가에는 저가가 녹아있다. 자, 이 점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역망치형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쉽죠, 이제는? 시작해서 고가를 만들어주고, 자, 종가에 저가가 녹아있다. 시, 고, 저. 근데 저가랑 종가랑 같다. 역망치형 캔들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망치형은 어떤가요? 망치형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이 원리 굉장히 쉬운데 이걸 말로써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느껴지실 때에는 이 캔들의 옆에 제가 그려주었던 장중 흐름을 기억하시면 좀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자, 시가고 저가고요. 종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녹아있다? 고가가 녹아있다. 시가에 고가가 녹아있다. 시고저중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 근데 시가가 고가니까 바로 내려갑니다. 저. 종.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 저, 종.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가나요? 무조건 양봉은 시, 저, 고종으로 움직이고 음봉은 시, 고, 저, 종으로 움직이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10개 캔들이 있으면 9개는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주식을 승리공식 강의를 듣고 나면, 승리공식 기본기가 익숙해지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주식 캔들 그리고 차트를 분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분석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막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보면 알게 돼요.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 종목만 분석하면 뭐 참 좋겠죠. 하지만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 있는 약 2,400개 종목 중에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들, 매일매일 수급이 발생하는 종목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간 차트들을 분석해야 돼요. 차트를 분석할 때는 긴 시간이 걸리는 월봉, 주봉, 일봉을 분석해야 됩니다. 짧게는 분봉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캔들 하나하나를 풀이하게 되면은 종목 하나만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또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캔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게 된다면 분석하는 양이 다를 것이고 분석하는 질이 다를 겁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캔들 강의는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히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하단에 QR코드 있는 부분 확인되실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부분을 스캔하게 되면 노란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그럼 해당 노란톡방 입장하시게 되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입력 후에 전송하시게 되면 이 또한 저 김근우가 함께하는 노란톡방에 접속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에 참여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입력하시고 전송하시게 되면 이 또한 저 김근우가 있는 노란톡방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남았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을까요? 어떤 거냐면 제가 캔들이 음봉 5개, 양봉 5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씩만 장중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마지막에 있었던 음봉의 마지막 종류, 그리고 양봉의 마지막 종류가 바로 이 도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도지형은 양봉도 아닙니다. 그리고 음봉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저고종, 시고저종의 패턴 또한 도지형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설명을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종가가고 시가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시가는 여기 있고 종가 여기 있죠. 시가 여기 있고 종가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종가와 시가가 굉장히 맞물리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다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비슷한 구간에서 뭉쳐져 있는 구간. 그리고 종가, 시가 또한 같은 구간에서 부딪히는 구간. 그리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윗꼬리가 있고 아랫꼬리가 있는데 이 몸통보다 자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있는데 이 몸통보다 큰 것을 보통 우리 도지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몸통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몸통이 이렇게 돼 있고 꼬리가 얼마 없어요. 자, 이렇게 색칠되어져 있다고 봅시다. 전 이런 캔들 또한 도지 캔들로 봅니다. 이제 한번 참고하세요. 음봉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이 도지 캔들은 가진 의미가 일반적인 캔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두었어요. 어떤 거죠? 추세가 전환된다. 즉, 변곡점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예를 들어 주식이 자, 이 공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주가가 작년처럼 쭉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캔들들이 있겠죠. 뭐 양봉도 있고 음봉도 있고 할 겁니다. 뭐 내리다가 기술적 반등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도치형 캔들이 하단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이 도치형 캔들이 발생하는 것은 추세가 전환될 수 있고 변곡점이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했는데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는 아, 드디어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하락하다가 올라가려는 추세로 바뀔 수 있겠구나. 또는 올라가다가 하락하려는 추세로 바뀔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100%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주식은 가능성에 투자하는 행위 아닙니까? 가능성이 높다. 이 도지형 캔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응용을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자, 보세요. 하락을 쭉 하다가 도지형 캔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 말은 상승으로 갈 수 있네. 즉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고점에서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도치형 캔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럼 뭘까요? 매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힌트를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캔들 강의에서는 이 도치형 캔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치형 캔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지형 캔들은 어떤 흐름을 지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양봉의 시저고종, 음봉의 시구조종과는 패턴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고점에서 저점에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가보다 종가가 높기 때문에 뭐 이런 도지형 캔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시작해서 고가 갔다가 저가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여기서 종가 마무리 이럴 수도 있어요. 도지형 캔들은 굉장히 매번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다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강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후 패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항상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한 그런 캔들이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지형 캔들은 양봉이나 음봉이나 별 차이가 없다. 왜 그렇죠? 매수세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양봉의 몸통, 음봉의 몸통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전에 말씀드렸던 변곡점, 그리고 추세 전환의 의미가 훨씬 더 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1월 19일 날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제 39%까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캔들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도지 캔들이다. 도지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지 캔들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사실 이전부터 쭉 하락을 해왔습니다. 이 점이 좀 생략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락할 때 이 구간 보겠습니다. 쭉 하락을 하면서도 연속적으로 도지형 캔들들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락 구간에서 도지형 캔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제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죠? 아, 하락 추세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힌트를 주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하락하는 차트 또한 생략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하고 나서 이렇게 도지형 캔들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연출된다면 바로 관심 종목이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왜 관심 종목이 넣어놓느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까. 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은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치형 캔들들이 다수 발생하고 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김근우 전문가는 이때 이 종목을 제시를 했을까요? 이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후의 내용 강의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이동평균선, 추세, 그리고 이동 그리고 여타 다른 기본기들에 대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지형 캔들이 바닥 구간에서 추세를 바꾸는 것도 의미합니다만 상승 초입부, 즉 이렇게 거래량이 처음 발생하는 구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발생한 건 아닌데? 여기도 있는데? 자, 하지만 이 캔들은 뭐죠? 도지형 캔들이죠.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몸통이 작아지는 도지형 캔들입니다. 하지만 이 캔들은 뭐죠? 양봉이죠. 이걸 기다린 겁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까지 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발생한 이후로 볼게요. 자, 그러면 도지형 캔들이 발생하죠. 자, 도지형 캔들이 발생하죠. 그 다음도 도지형 캔들이 발생합니다. 아,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바뀌었구나.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바뀌었구나. 이때 인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차트와 별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0으로 W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많은 분들 이런 거 경험하실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자, 이런 구간에서 내려옵니다. 바닥 아니야? 매수. 그러니까 더 내려와요. 매수. 더 내려와요. 또 매수할 겁니까? 평균 단가 뭐 여기 잡혀 있겠죠. 자, 그러면 주식이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해도 평균 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바닥에서 약 뭐 한 30%, 뭐 50%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 본전까지밖에 오지 못합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한번 W로 그려볼게요. 오르고 내리고로 반복할 때 바닥이 이스트 소프트처럼 바닥이 만들어졌죠. 바닥이 만들어지고 올라가는 신호가 빡 나왔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파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캔들 강의와는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뉴스라든지 이슈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종목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뭐 2차전지라든지 챗GPT라든지 물론 저도 해당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합니다만 그 종목들 차트를 월봉, 주봉, 일봉으로 나눠서 한번 쫙 펼쳐보세요. 수년간 차트 한번 보세요. 수많은 종목들이 이 W의 끝에 있습니다. 다 고점에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는 좋다. 2차 전지 지금 좋더라. 챗GPT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는 어떤 게 이슈였죠? 리오프닝이 이슈였습니다. 중국발 소비주들이 날아갈 거다. 중국에서 엄청난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일반 소비주들, 경기 민감주들 날아갈 거다. 날아갔습니까? 오히려 리오프닝이라는 이슈 자체가 우리 기억 속에서 없어졌죠. 뉴스와 이슈는 그런 겁니다. 순간순간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뉴스와 이슈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승리 공식에서 다루는 것처럼 이 기본기들, 이 차트에 대한 기본기들을 가지고 뉴스와 이슈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돈을 법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유명한 대가들을 보면은 뉴스와 이슈 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기본기에 집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은 항상 어떤 얘기하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세요.
이 주식 왜 사셨습니까? 싸니까요. 싸다라는 건 뭐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를 반복하는데 내렸다 이겁니다. 비쌀 때가 언제죠? 올라갔을 때 판다 이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방법 링크로 발송해 드립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 김근우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부분 스캔하셔서 김근우와 함께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셔도 되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 김근우 적어서 발송해 주시면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간이 많이 없네요. 캔들 강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치 캔들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윈이라는 종목은 제가 1월 26일 날 제시를 드렸고 72% 정도 상승했던 종목인데 자, 보겠습니다. 아이윈이라는 종목도 똑같습니다. 상단에서부터 쭉 내려온 차트가 있는데 생략되어져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쭉 내려왔는데 이 하단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도치형 캔들이 쭉 발생하죠. 여기서도 발생하죠. 변곡점이 될 수 있겠구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보는 거예요. 연속으로 발생했네. 근데 음봉으로 깼어요. 물론 캔들 말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지지와 저항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중요한 도지 캔들이 아니라는 점을 아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닥 다시 보시게 되면 도지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 도지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나서 바로 기술적 반등이 발생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구간만 해도 약 30% 정도의 상승이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이 두 캔들만 봐도. 자, 그리고 나서 쭉 다시 하락을 합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도치형 캔들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변곡점 구간인가?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변곡점 구간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발생했죠.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떤 거 보라고 했죠? 우리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대한 예습 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거죠? 자, 거래가 발생했는지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장대양봉. 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거의 확실시 됐구나. 이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식을 해야 돼요. 절대 뉴스와 이슈에 혹해서 W의 고점에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마이너스 50%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자, 정말 위험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IMBC라는 종목은 제가 1월 26일 날 제시를 드렸고 41% 상승한 종목인데 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물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에 한 번의 큰 파동이 있었다. 하지만 하락하고 올라가는 건 똑같죠. 자, 이 구간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역망치형 캔들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망치형 캔들인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혹은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다 도치형 캔들입니다. 다 도치형 캔들이에요. 자세한 거는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이런 것들도 도지 캔들이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을 하다가 자, 도치형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자, 관심 종목에 들어갑니다. 관심 종목 넣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보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드리죠? 여기서 드립니다. 제시를 여기서 해요. 자, 올라가다가 슬슬 거래량 붙죠? 거래량 붙죠? 자, 거래량이 붙은 장대양봉이 발생했고 도치형 캔들에서 드려도 됩니다만 저는 이날 드렸습니다. 좀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때에도 자, 이때에도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핸디소프트도 과거에 쭉 내려왔던 곳이 생략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하단 부분에서
자, 이 바닷권에서 도지형 캔들들이 연속으로 발생하죠. 자, 이 구간도 똑같습니다. 도지형 캔들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도지형 캔들 발생하고 도지형 캔들 발생하면서 기술적 반등 발생하잖아요. 단기적으로 도지형 캔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변곡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이십니까? 아, 이 차트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가 있는데 핸디소프트라는 종목을 키신 다음에 이 11월과 12월 사이에 일봉을 보시게 되면 도지 캔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바닥권에서 도지형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을 하는데 이때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 자, 이때부터 우리는 매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한 파스의 거래량이 발생하고 한 파스의 거래가 발생하고 다음 눌림목에서 도지 캔들이 연속으로 발생할 때 들어갔고요. 이때부터 약 66%의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은 종목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은 제가 왜 최근에 제시한 종목들이 아니고 과거에 제시한 종목들을 가져오냐면 최근에 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매수하실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지난 종목들, 지나서 과거에 제가 제시한 종목들이 그래서 가져오는 겁니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차트고 지금은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은 3월 2일 날, 3월 2일 날 제시를 드렸고, 자, 이날입니다. 자, 정확히 도지형 캔들이죠? 자, 보이십니까? 도지형 캔들. 정확한 도지형 캔들이죠? 자, 정확한 도지형 캔들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5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물론, 한농화성 또한 과거에 쭉 내렸던 차트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더 압축을 잘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실 겁니다.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발송될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입장 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단에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을 통해서 샵 3772번에 김근우라고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랑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후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김근우의 승리 공식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꼭 명심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 강의 다시 보기 통해서 무료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시 보셔서 이해할 때까지만 다시 보셔서 꼭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